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양이한테 피하수액을 해준 지 4년하고도 3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피하수액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전에는 피하수액 하는 영상들 많이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4년 전하고도 3일 전에 처음 피하수액을 한 날입니다. 피하수액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고양이 신분에 걸려가지고 병원 네 군데 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배우고 약도 먹여보고, 물론 약이란 게 아조딜, 레날 어드밴스드 오메가3 정도겠죠. 그리고 처방식 산효, 레날 사도 먹이 정도였는데, 한 병원에서 고양이가 신부전에 걸렸는데 앞으로 몇 년 정도 살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그 당시 병원의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네 고양이가 신부전 치료받는 여러 마리 고양이 중에 한 마리가 피하수액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4년째 살아있다. 그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아니겠죠. 피하수액을 하는데 4년째 살아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피하수액을 무조건 해야겠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카페 같은 데 보니까 피하수액은 별로 효과도 없고 크레아틴 수치가 3이나 되었을 때는 하는 거고 물 먹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개구리를 치는 그런 카페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헛정보를 무시하고서 원장님의 말씀을 믿고서 피하수액을 결정하게 돼서 4년 동안 꾸준히 피하수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고양이가. 왼쪽 건 하트만 수액이라고 해서 칼륨이 들어있는 거고, 오른쪽 건은 NS-0.9 수액입니다. 500ml. 크기 차이가 보이시죠? 왼쪽 건 1L 1000ml짜리고요. 오른쪽 건 500ml입니다. 피하수액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딱 하나, 심장만 나쁘지 않은 경우, 프로 BMP에서 심장검사에서 이상만 없다고 그러면은 고양이나 강아지 피하수액은 아주 보약입니다. 특히 노령견, 노령견들은 이거 맞춰주면은 더 오래 살 수 있고 신장질환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되고 또 췌장염에도 좋고 전반적으로 당뇨라든지 모든 질병이라든지에서 개선해 줄 수 있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수의사 중에서도 오랫동안 고양이 강아지 키우고 노령견 키우는 사람들은 수액을 해주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집사님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요건 다슨 HS 하트만 수액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수액을 할 때 수액은 오픈하고 나서 72시간 내에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주사바늘 찌르게 되면은 감염의 우려가 있어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3웨이 스타콕이라는 걸 사용해갖고 주사바늘을 끼고 뺄 때 감염의 우려가 없게 그런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3웨이 스타콕은 그냥 하나에 얼마 안 나는데 보통 한 박스 50개 정도를 팔고 있고요. 수액이 필요한 거는 이런 50cc 주사기 있으면 됩니다. 보통 한 번 수액할 때 50cc 정도에서 100cc 하는데 저희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50cc 정도, 하루에 한 번이 내지 두 번 정도 해줍니다. 주사기 살 때는 이렇게 바늘이 있는 걸 사셔야 되고요. 3웨이 스타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끼게 되어 있고 이 방향에 따라서 수액이 나옵니다. 수액이 나오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걸로 막아놓으면 수액이 안 나오고요. 길을 요 길대로다가 수액이 나오는 겁니다. 하얀 표시대로다. 그래서 노즐을 돌리면서 정해주실 수 있고 닫아놓으시면 됩니다. 간혹 바늘이 수액에 계속 꽂혀있으니까 더 위험하지 않냐 그러는데 감염은 주사바늘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생깁니다. 그러나 3웨이 스타콕을 사용하면 한 방만 찌르면 되니까 감염의 우려가 없는 거죠. 3웨이 스타콕이 없다고 한다면 주사기로다가 계속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3웨이 스타콕 얼마 안 하니까 사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 부위는 저희는 테이프 있습니다. 이 약국에서 파는 의료용 테이프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의료용 테이프로다가 고정시켜 주시면은 수액은 얼마든지 사실 수 있고 밀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잘 밀봉을 할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하트만 수액이고 오른쪽에 있는 500ml가 NS 0.9 수액인데 NS 수액이라는 건 나트륨이 0.9% 되어져서 우리 신체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0.9를 맞춰준 거고요. 하트만 수액은 여기에다가 염화칼슘이나 염화칼륨 같이 몇 가지 전해질 물질을 더 넣어갖고 조금 더 영양 성분을 넣어준 겁니다. 단지 주의하실 점은 고칼륨 혈중일 경우에는 칼슘을 더 첨가하면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혈액 검사를 갖고 전해질 수치를 보면서 하트만 수액을 얻지 아니면은 나트륨 수액을 얻지 결정해 주시면 되었는데 수치 이상이 없다면 어떤 것을 쓰셔도 큰 무방은 없습니다. 그러나 왼쪽 수치 이상이 없을 때는 왼쪽 하트만 수액 써주시면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급성 췌장염인 경우에도 두 개 수액이 다 치료 효과가 되지만 왼쪽에 있는 칼륨이 들어있는 하트만 수액 해주시면 좀 더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 꼽아서 쭉 주사기를 빼내시면 되고요. 길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막으면 되고 만들어주고 막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 4일 정도 꾸준히 쓸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3스텝도 꼭 사용하시라는 법 알려드렸고 수액 어떤 걸 쓰실지는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트만 수액이 좋은지 또는 0.9 NS가 난지 또 0.45 NS 수액이 난지 나트륨 수액도 0.9%가 있고 하퍼셀이라고 해서 나트륨 수치가 0.45 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 나트륨 수치가 높을 때는 또 0.45짜리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구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을 때는 그냥 그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구하기 쉬운 거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보통 하루 섭취량, 음수량이 고양이 강아지가 키로당 50에서 60ml 정도가 됩니다. 크게 넓은 틀로 잡으면 40에서 60ml 정도 먹는데 기준 잡으면 50cc라고 그러고요. 좀 더 아프니까 더 많이 먹여야 돼서 60cc까지도 먹이는데 5kg라면은 250에서 300cc 정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통 수액을 마치는데 그렇다고 하루에 200ml, 300ml 수액을 놓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정도 놔줍니다. 보통 체중 키로당 10에서 20cc 정도 놔주는데요. 만약 5kg라면은 체중 10 잡으면은 50cc에서 20 잡으면은 100ml 정도 놔주는 게 괜찮고요. 이거는 체중하고 병기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래서 병기가 깊어지고 신부전이 3기, 4기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더 많이 놔줘야 되고 또 등치가 크면 많이 놔줄 수 있고 대신에 뭐 3kg 이렇게 낮아진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한 50cc 정도에서 100cc 이하 정도 놔줍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나비침이라는 건데 왼쪽에 있는 나비침은 바늘 23G고요. 오른쪽에 또 같은 바늘 굵기는 조금 다르게 24G입니다. 23G가 조금 더 바늘이 굵고 24G가 숫자가 높은데 오히려 바늘이 더 얇습니다. 그래서 등치가 작거나 연약한 케이스에서는 약간 바늘 작은 걸 써주시는 게 덜 아프고요. 조금 더 축달됐다든지 등치가 크다든지 피부가 굵으면 약간 바늘 굵경을 넓은 걸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비침 바늘은 숫자하고 반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비침 뿐만 아니라 주사기 바늘도 숫자가 작을수록 굵어지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구강이 작아집니다. 사람도 대빵 큰 주사로 맞으면 아프겠죠.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도 주사 바늘이 작을수록 찔릴 때 좀 덜 아픕니다. 단지 단점이 있다 그러면 구경이 작으니까 바늘에 구경이 작으니까 수액 들어가는 속도가 늦고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집사님들이 좀 더 고생할 수가 있는데 잘 판단하셔가지고 자기 고양이가 작다 그러면은 24G 정도 또 아파한다면 24G 정도 바늘 약간 구경 작은 거 써주시고 등치가 크다든지 또 빨리 나야 될 경우는 23G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좀잘 어려우니까 24지 써서 연습하시다가 숙달되게 되면 23지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간혹 동물병원에서는 귀찮으니까 빨리 놔줘야 되니까 22지나 18지 같이 굵은 거 써주시는데 절대로 이렇게 굵은 거 써주시면 안 됩니다. 동물병원은 자기네들이 빨리 놔줘야 되고 고양이가 아프던 만든 신경 안 쓰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간혹 또라이 동물병원이나 또라이 수의사들은 18지 같이 되게 두꺼운 바늘을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놔주는데 고양이 강아지 잡습니다. 또라이들 의외로 많으니까 돌팔이들 그거 주셔야 되고요. 꼭 23지 이상 써주셔야 됩니다. 고양이가 아플까봐 25지 같이 더 작은 바늘 써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좋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브랜드마다 바늘에 그 들어가는 느낌이라든지 아픈 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 게 사프라이 나비침이라고 해서 조금 더 비싼데 요 나비침이 훨씬 더 부드럽고 고양이가 덜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 때 왼쪽에 이렇게 포장된 사프라이 나비침을 쓰시는 게 같은 구경에서 훨씬 덜 아픕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3지 사프라이 나비침하고 24지 다른 브랜드 나비침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23지가 구경이 더 큰데도 사프라이 나비침이 부드럽게 들어가고 고양이가 덜 아파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니까요. 브랜드 만약 사신다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프라이 나비침을 사시면은 조금 덜 아프고 더잘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왼쪽 게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가고 가격이 조금 더 셉니다. 오른쪽 거는 조금 아파하더라고요. 오늘은 고양이한테는 24지 나비침 한번 놀려고 그러고요. 지금 막 싸운 거는 뽀뽀가 분홍이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분홍이를 보면은 아주 못 살게 굴기 때문에 뽀뽀는 가끔가다 묶어놔야 됩니다. 분홍이만 너무 괴롭혀갖고 숨을 못 쉽니다. 우리 분홍이는 자기랑 똑같이 닮은 건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홍이만 보면은 아주 괴롭히고 어디 애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금 자라는데 알코올 상처 그러니까 주사 부위 한번 소독해 주시면 되고요. 알코올 소금입니다. 그리고 주사기 바늘은 바람이 안 주사기에 바람이 없게끔 한번 쬐주시면서 바람 빼주시면 됩니다. 4년 어구도 3일 전부터 PIC액을 한 신부전 고양이 동의입니다. 동의 프로토콜에 그 동의 맞습니다. 4년 전 어구도 3일 전에 신부전 7호차 처음으로 다 PIC액을 하고 오늘로써 4년 어구도 3일 지났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신부전이 있어갖고 레넨 어드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아조딜 같은 것들을 먹여왔지만 피제 수액을 하게 된 거는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4년 했지만 또 아직도 살아서 생존해 있고 지금은 크레아틴 수치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1.15 정도 나와서 아주 수치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부전 치료 비법은 초기부터 치료해서 신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최대한 막아주는 거지 나중에 상기 사기 돼서 피하 수액을 한다든지 뭐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몇달못 삽니다. 오래 살고 고양이랑 강아지가 오래 살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신부전 치료를 하고 또 조금 일찍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피하수액은 피하에 한다는 거지 근육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피하에 하는 거고 근육에다 찔러시면 절대로 안 가고 안 되고요. 고양이 이렇게 쭉 피부를 들면 늘어납니다. 주사 될때 소독 알코올로다가 잘 발라줘서 소독해 주시고요. 피부를 들면 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주사 꽂는 방향은 뭐 이렇게 골라도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아도 되고 또는 몸통 방향으로 꽂아도 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보통 병원이나 이럴 땐 처음은 이렇게 머리 쪽을 향해서도 많이 꽂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반대로다가 합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서 몸통 쪽으로다가 지금 고양이 3.5kg 정도 나가고 수액 용량은 50cc 정도 하루에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피부를 쭉 들어오면은 당겨지는데 피부를 쭉 들어서 당겨주고 거기다 살짝 찔러주면 됩니다. 자, 쑥 찔렀습니다. 집사님들은 다 개인인데 병원
주사 맞으러만 갔지 직접 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몇 번 했다 보면 집에서 피할 수 있게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우니까 병원 가서 직접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액도 구하고 주사기 같은 것도 한두 개씩 샘플로 구해가지고 몇 번 맞는 거 같이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따로 수액 별도로 구하시고 주사기라든지 나비친 같은 것들, 알코솜 또는 알코올 같은 것들 인터넷을 구하시면은 아주 싸게 구하실 수 있고 특히 의료기는 곧장 배달 옵니다. 주문하자마자 당일 2시나 또는 3시 정도만 입금해 주면은 오고 가격도 싸고요. 저희가 4년 하고도 3일 전부터 이렇게 고양이 동이한테 피할 수 있게 그런 게 벌써 4년이 지났고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나이가 12살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 15살 생각하면은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나 싶어갖고 꾸준히 해주고 있고 다행히 초기부터 했기 때문에 하루에 50cc 한 번만 해줍니다. 만일 변기가 쉽다든지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을 해줘야 되는데 초기부터 해서 꾸준히 신장 수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하루에 50cc, 많아 60cc 정도 한 번 정도 다 충분히 케어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뭐 상기 사기 지나서 피할 수 그런다 뭐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하루에 두세 번씩 뭐 200ml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기부터 피할 수 그래갖고 신장 수치를 잡고 더 이상 신장이 나빠지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은 고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미 나빠진 신장 부분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서 포기하고 남은 신장 갖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신장에 대한 망가지는 걸 늦춰줘야 되고 또 어차피 노화가 되면은 나이가 먹게 되면 점점점 시간이 날수록 또 신장은 자연스럽게 노화로 망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최대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기 지금 눈 부분 살짝 그냥 막아주시고요. 알코올솜은 다 막아주시고 되고 바늘은 모든 주사기나 바늘은 다 일회용이니까 꼭 쓰시고 잘 폐기하셔야 됩니다. 썼던 거 또 쓰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오늘 4년 하고도 3일째 피할 수 있게 그러는 고양이 동이 하루에 50cc 거고 몸무게는 옛날에는 5kg, 6kg 나가는데 지금은 4kg 정도 3kg 후반에서 4kg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4년 넘게 피할 수 있게 있는 동이는 아직도 잘 살아있으니까 고양이 신부전치료 하는 집사님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강아지한테도 피하시고 올려주는데 강아지도 지금 1년 하고도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강아지 뽕끼는 18살이고 17살 때부터 쓰러졌기 때문에 피하시고 오르다가 지금 연명하고 있다시피 하고요. 강아지한테는 스타프라인 아미치 23G 사용합니다. 빨리 놔줘야 되기 때문에 23G 썼는데 초기에는 24G 썼는데 스타프라인 아미치 같은 경우는 23G도 덜 아프고 또 수액도 잘 빨리 들어가니까 강아지한테는 23G 사프라인 나비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용량은 40cc 하루에 두 번 놔줍니다. 한 번에 많이 체중이 작아서 한 번에 많이 놔주면 안 되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다가 두 번 놔주고 상태가 나빠지거나 할 때는 또 용량을 30cc로 줄이고 하루에 한 번 놔주나 조금 다시 체중이 부르면은 40cc 놔주고 두 번 놔줍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빼줘야 되고요. 공기가 안 들어가게 공기 있는 부분 잘 빼주고 바늘에서 곧장 수액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강아지도 피부가 이렇게 쭉 늘어나니까 이 늘어난 사이에 주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피부가 늘어나는 공간 사이에 주사바늘 넣어주시면 되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부터 몸통 방향으로다가 수액을 놓겠습니다. 탈수 교정도 되고 신부전 치료도 되고 췌장염 예방과 치료도 되니까 수액을 놔주시면 되죠. 1년 하고도 지금 한
열흘 정도 더 수액 맞고. 수액을 맞으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낙타덩처럼 되는데 이게 이상한 거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낮아지니까 상관없고 보통 한번 맞고 나면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면 천천히 체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논다고 그러면 그냥 12시간 간격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지나서 놓으셔야 됩니다. 보통 한 번에 8시간 정도 지나는 경우가 다음번 수액 놓는 타이밍이 되니까 하고 하루에 세 번 논다면 조금 더 타이밍을 잘 적절히 조절하셔 놔셔야 되고 용량도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강아지는 몸무게가 한 3kg 중반 되기 때문에 40cc 정도 놔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욕심내서 절대로 많이 놓으시면 안 되고 적은 용량으로 적절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낙타정처럼 부풀어 오는데요. 낙타정처럼 부풀어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흡수되면서 가라앉으니까 한나절 지나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1년 전부터 이렇게 수액으로다가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강아지 뽕끼, 18살 강아지 뽕끼입니다. 앞으로 이제 며칠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두 번 수액으로다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년 된 고양이 동이하고 1년 된 강아지 뽕키가 수액을 맞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일반인들이 집에서 고양이 강아지한테 주사 놓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수명 연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금이라도 일찍 하시는 게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 고양이 강아지 수액 4년차 또 수액 1년차 강아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